안녕하십니까. 정병태 교수입니다. 어제 이어서 챗GPT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 챗GPT보다 엔트로픽사 클로드3보다 구글 제미나이보다 리튼 아수거보다 강력한 기능을 탑재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파일러 프롬프트 엔지니어 설정으로 윈도우 창의 결과물을 GPT 코파일러 대화창에서 즉시 최신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코파일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 설정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픈 AI 챗GPT 4.0을 탑재했기 때문에 여러분 $20 약 이런 정도의 돈을 내지 않고도 이 챗GPT 4.0의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MS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 코파일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브라우저를 먼저 실행해야 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엣지를 실행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엣지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엣지를 클릭해서 실행해 주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플랫폼인데요. 이곳에 검색 오른쪽에 있는 코파일러를 클릭해서 실행할 수 있고요. 위 윈도우 창, 엣지 윈도우 창 맨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렇게 코파일러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곳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엣지 윈도우 창이 보여지고요. 오른쪽에 코파일러 GPT 대화창이 보여집니다. 이곳에 불러온 것을 이 대화창을 통해서 최신의 학습 데이터를 다양하게 창작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큼 일상생활과 비즈니스에 응용할 수 있는지를 아시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능이 필요한데요. 자, 먼저 우리가 한번 기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다이어트 운동법을 좀 알려달라고 한번 기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기사 하나 내용을 살려볼게요. 쭉 보니까 여기 보니까 다이어트 운동 종류 7가지가 총정리된 기사 블로그포스팅 글이 있는데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운동 7가지가 있대요. 보니까 등산, 수영, 달리기, 스피닝, 줄넘기, 복싱, 뭐 댄스 이런 게 있대요. 자, 이런 내용을 이 코파일러 대화창을 통해서 한번 요점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이 현재 보고 있는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줘.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 다이어트 도움이 되는 운동 종류 7가지를 제가 이렇게 한번 명령을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옆에 있는 기사의 내용을 이 자료에 대해서 운동, 다이어트에 좋은 7가지를 한번 뽑아주겠죠.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7가지 다이어트 운동법, 수영, 등산, 달리기, 스피닝,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얼마큼 탁월하게, 파워풀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근거를 이렇게 홈페이지 또 추가로 더 어디에서 이런 자료들이 있는지 가져왔는지를 자세히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요약한 정보를 내가 뽑아낸 이 창작의 내용들을 여러분 이 다운받아서 또는 내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으로 또는 이렇게 네이버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고요. 더 탁월한 것은 이 내가 찾은 이 내용을 오디오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오디오로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현재 보고 계신 기사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운동 종류 7가지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등산, 1시간에 약 600에서 700칼로리를 자, 여러분 이 코파일러, 이 GPT, 이 대화창이 또 하나의 큰 장점은 이 질문한 것의 결과물을 보고 다음에 물어볼 그 예시문을 이렇게 제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말풍선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클릭만 하시면 또 다음 이어서 얼마든지
네, 또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클릭하면 다음 질문에 대한 뭐 학습의 결과물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지금 보는 윈도우 대화창과 이 코파일러 이 대화창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접근해서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설정해줘야 하는데 그 설정하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코파일러 대화창 우측에 보면 이 세로로 점점점 세 개가 있어요. 햄버거 표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표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떠요. 그러면 여기서 알림 및웹 설정이라고 요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코파일러 이 프롬프터 환경 설정이 나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페이지 컨텐츠 어세스 하도록 이걸 허용해 줌으로 켜주세요.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윈도우 창에 불러온 결과물을 오른쪽에 있는 코파일러 GPT 대화창에서 이것을 학습시킨 결과물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하신 다음에 새로 고치기를 한번 눌러 주셔서 이렇게 실행하시면 바로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여러분 새로 점점점 햄버거 표시를 누르시면 이곳에 알림 및웹 설정이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제가 천천히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누르시면 선택하시면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페이지 콘텐츠 어세스 하도록 내가 불러온 그 데이터를 접근해서 이 코파일러 AI GPT가 활용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알겠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 고침을 누르시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 이 엣지 속의 코파일러 환경은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이 환경을 설정시켜 놓은 거예요. 굉장히 쉽지요? 여러분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